혹시 여자 형제 있어요? 여자 형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하고 지금 또 다른 형제가 네, 있어요? 남동생. 남동생? 남동생도 결혼 안 했고. 예. 몇 년생인지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84년생이요. 84년? 예. 만나는 사람도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하신 게 결혼이란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결혼을 하자라고 들어오는 사람도 지금 내 옆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비춰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간절하다, 이제 뭐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연애를 해야 되는데 네. 여자가 없네. 예. 근데 지금 조금 예. 안타까운 부분을 얘기를 드려서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예. 드리자면은 30대에도 사실상 이렇게 정말 진하게 애절했다라는 사랑이 보여지는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대를 또 둘러봤거든요. 20대에는 잠깐 있었나 싶은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20, 거의, 그냥 예. 내가 좋았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도 그냥 잠깐 비춰지는 거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예. 그래서 너 장가 어떻게 갈래? 지금 어른들은 그래. 그냥 가고 싶다 마음은 있는 거는 알겠어. 근데 예. 이 가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뭔가에 이렇게 좀 나도 사랑을 이렇게 좀 하고 싶다, 이 마음은 알겠는데, 뭐 노력하는 것도 사실 비춰지는 게 없어. 요즘은 사람을 만나려도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말 그대로 많이 돌아다니든 뭐 정말 뭐 내가 누군가를 뭐 소개를 받든 뭐를 하든 뭔가 이렇게 활동성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을 봤었을 때 그런 활동성도 보여지는 것이 없다 그래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딱히 내가 정말 뭐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뭔가 그런 부분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없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너 마음에 든다고 여자가 와가지고 저기요 저랑 만나요 이걸 꿈꿔요? 그건 아니죠. 예, 제가 그렇잖아.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행동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진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뜬금없이 사람이 들어오는 일은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야, 결혼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이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주변도 좀 움직여보고 말 그대로 활동도 좀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은 그냥 누가 여자 하나 갖다 주기를 바라느냐, 지금 어른들은 그러신다고. 뼈 때리는 조언이죠. 네. 쉽게 설명을 아, 진짜 하자면. 다들 주위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정말로 막 어디 하나 문제가 있어. 진짜 말 그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병만 아니면은 솔직히 사람 만나는 게 그다지 그러니까 힘든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말 그대로 정신병자들도 만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요즘에 사람 때문에 너무 데여가지고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말이 좀막 나가는 부분은 있는데, 정말 그런 진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래, 사람하고 사람 상대를 하는 게 가장 힘들 수는 있어. 그치만 어른들이 봤었을 때는 얘가 지금 뭐 사주에 여자가 완전히 없나, 결혼이 아예 없나 이런 거를 둘러봤었을 때, 그런 것보다는 사람을 만나려는 의지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하는 거는 없다 지금 그래요. 마음 있는 데죠. 응, 예, 하는 거죠. 행동하는 게 없다고. 예.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여자를 만날래? 지금 어른들은 그러신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본인이 누군가를 만나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행동들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려는 그런 뭔가의 제스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없대. 그리고 혼자서 생각하는 것만 이만큼 커진다 지금 그래. 응?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들은 다 집어치우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다가가야지. 그리고 30대에 사람이 들었다 한들 사실상 본인이 내 짝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혼인문이 굉장히 늦는 거는 맞아. 근데 나는 늦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사람들 생각으로는 좀 늦다라고 보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본인을 놓고 봤었을 때는 40대 한 중반 지나서 그때 운이 바뀌었을 때그 시점을 봐야 될것 같아. 근데 그것도 놓쳐버리면 본인 어떻게 할래? 평생 혼자 살래? 혼자 사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인도 바지런히 움직이고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좀 나를 좀잘좀
가꾸기도 하고 나를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나를 이쁘게 봐야 남도 나를 이쁘게 보주는 건데, 본인은 본인을 이쁘게 안 보잖아. 아니야? 나 혼자의 나만의 이 세계에 취해는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그것도 예, 있어? 그것도 미치겠다. 있어요. 너 그럼 연애 못했니? 큰일 나. 응? 그러면은 세상 어떤 여자도 본인 좋다고 할 여자는 없어. 정신 차려요. 내 세계에서 빠져나와. 아까도 그랬죠. 어른들이 혼자서 이만큼 생각하고 이만큼 상상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버리라고. 그래야지만 사람을 만나도 현실성 있게 만날 수가 있지. 그리고 본인이 꿈꾸는 그런 로맨틱한 그런 정말 그런 뭐너 생각한 것도 되게 웃긴다. 야, 너 진짜 내 말을 하면서도 기가 막혀갖고 말이 안 나온다. 그래, 여자만 소녀 감성을 꿈꾸는 건 아니야. 남자도 소녀 감성을 꿈꿀 수는 있어.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근데 너그 상태로 가다가는 연애 못해야. 버려. 응? 나 지금 말을 하려다가도 내가 웃겨가지고 말이 안 나온다. 너 혼자서 야, 상상의 나래를 도대체 어디까지 펼치고 있는 거야? 꿈 깨. 상상과 현실은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자에 대한 환상도 버려. 그런 식으로 너한테 정말 영화같이 드라마같이 막 이렇게 막 만화같이 다가오지 않아. 그렇게 만나기는 힘들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놔야 될것 같아. 연애는 일단은 뭔가를 시작을 하려 그러면은 사람을 많이 일단은 만나보고 해야 되는데, 야, 네 주변에 그리고 여자도 없다야. 응? 어떻게 보고 있으면 다 수컷밖에 없어. 아니야? 근데 그 무리 중에서도 그렇게 여자가 좀 이렇게 좀 같이 어울리고 하는 사람도 솔직히 별로 없어 보여. 응? 고개만 까딱거리다가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어? 내 주변을 찾아봐서는 여기선 답이 없다 싶지 본인도? 응? 그래, 그 무리에서 좀발좀 빼라. 그래야지. 야, 니들은 안 모이고 니 주변의 사람들은 니 주변 사람들끼리 안 모이면은 어디 가서 연애 하나 안 하겠니 싶다 지금. 안 그래요? 본인이 판단을 좀잘 내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하는 일 말고 혹시 다른 일할 생각 있어요? 아직 없어요? 그럼 본인이 본인 거를 하고 싶어요, 혹시? 응? 본인이 본인 당구장을 하고 싶어요? 뭐를 하고 싶어요? 당구장 하고 맞네, 그럼 내 말이. 본인이 본인 당구장 하고 싶냐고. 왜 내가 뭐 다른 일을 해볼 생각이 없어요 했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곳에서 변동을 할 이유, 뭐 상황이라든지 변동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은 없어요. 그냥 그럼 여기서 계속 있다가 그러면 내 거를 차리고 싶어요. 본인의 지금 현재 생각은? 당구장 차리려면 돈 많이 드나? 지금 본인을 봐서는 차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본인의 지금 현재 여건과 본인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뭐 근래 뭐몇년 이렇게 놓고 봐도 좀 힘들 것 같다고. 뭐 경제도 봐야 되고 내 경제도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민국의 경제도 봐야 될 거고, 말 그대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 지역 경제도 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본인이 한다 그러면 본인 뭐집 옆에다가 할건 아니잖아. 마음은 그러고 싶어도, 어? 그건 본인의 마음인 거고, 뭐든지 간에 연애도 그렇고 본인의 인생도 그렇고 본인이 생각하고 꿈꾸는 거는 솔직히 말을 해줄게요. 현실 가능성이 너무 없어 보여. 생각을 좀 마인드를 많이 바꾸셔야 될것 같아. 이해가 됐어요? 근데 본인이 앞에서는 끄덕끄덕 그게 맞는 거는 아는데 네 고집을 네가 꺾겠냐고. 본인 생각을 본인이 그 생각과 그 마인드와 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있으시겠냐고. 할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쵸. 그래도 노력은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변동이 사실은 38부터 자꾸만 들어왔거든요. 다른 거를 하자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보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변동은 들어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있으실 거냐고도 물어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데, 만약에 이걸 계속 하시고 다시 이제 뭐내 거를 뭔가를 차리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40대 중반이다 돼야, 그다음에 뭐 사람을 만나서 뭐 연애를 하든 뭐를 하든 뭐 결혼을 하든 그쯤이 돼야지 본인이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문서가 그때 비치기는 해요. 근데 40대 초반에는 좀 빡빡하고, 40대 중반이나 들어가야지 내가 내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그때나 돼야지 움직일 수 있으실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본인이 본인 고집만 내세워서는 될 것도 잘안될것 같으니까 어른들이 일러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해가지고 한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꼭그 고집 때문에 꼭안 좋은 길인데 또 그렇게 들어가 버리거든, 사람이. 그래서 본인도 혹여나 그럴까 봐 어른들이 미리 일러주는 거예요. 돈을 부지런히 3, 4년 동안 열심히 벌어보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작년 올해까지는 사실 좋지는 못해. 근데 내년도 본인이 시원하다는 운세는 아닐 거야. 왜냐면은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될 거고, 금전도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내년이 좀 금전과 건강에 좀 지진하라고 하는 해운년 운세거든요, 내년이. 그래서 38, 39, 40, 41까지가 본인이 조금 시끄럽고 상그러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금전 잘 지키고 건강 잘 챙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 고집도 조금은 좀 들여놓고, 너무 내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그렇게 해서 돈 모아서 40대 중반이 들어가는 시기에 43 지나서 그때쯤에 문서를 한번 잡아보든, 그때쯤이나 내 사업을 한번 움직여보시든, 그렇게 어른들이 한번 움직여보래. 알겠죠? 그리고 활동도 좀 많이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여자도 만나지. 그리고 여자 만나가지고는 좀 잘해줘. 응? 만약에 여자가 들어와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좀 잘해줘. 응? 나 잘났다 생각하고 나 잘났다 하지 말고, 어? 그래야지 여자도 좀 붙지. 아니 근데 정말 더 웃긴 게뭐다 그럴 수는 있어. 다 그럴 수는 있는데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이왕이면은 그래, 이쁘면 좋겠지 여자가, 그치? 아니, 저는 어? 그런 건 확실해? 없어요. 없어? 네, 그런 건 그러면은 없어요. 뭐야? 어려야 돼? 어리기는 좀 저하고 맞는 그게 좀더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 좀 낮춰봐라 그래요.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을, 그러니까 뭐 외적인 부분에 이런 걸 말고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아까 그랬죠, 그냥 다 버리라고. 그런 환상들이든 뭐가 됐든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뭐 이런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꿈꾸는 모든 부분들을 일단 그냥 다 내려놓고 다 버려라, 어른들이. 왜냐면 사람이 들 것도 같거든.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걸 잡느냐 못 잡느냐는 본인이 하기에 나름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꿈꾸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내려놓으래. 아시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뜬금없이 괜찮게 붙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잘해봐요. 어디서 만날까 지금 이 생각부터 하지 말고, 아, 일단은 주변을 좀 돌아서 나오고,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어요? 물어봐요. 제 건강 좀 네? 건강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조심하라고. 내년이 특히나 더 돈도 깨져라, 내 몸도 깨져라 하는 시기니까 건강검진 같은 것도 잘 받으시고, 어디 안 좋다 그러면 병원도 좀잘 다니고 해야 될 거예요. 이제 나이가 40밖에 안 됐는데, 내 몸이 쳐가지고 내가 병원을 들어가서 누워서 쓰러지자 하는 관제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내 몸을 많이 치는 관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남자가, 뭐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 아래를 치는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을 놓고 봤었을 때 기운이 아래쪽이 없어. 하체 쪽으로 기운이 없다고.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체 위주의 운동은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운이 아래쪽으로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근데 남자가 아래쪽으로 기운이 빠지면은 그거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관리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내년이 좀 많이 걱정은 돼요. 삼재라서 아니에요. 본인 삼재도 아니고 다 아닌데, 문제는 내년이 본인한테는 달로 합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시끄러울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도 건강도 잘 챙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년까지는 조금 시끄럽고 상그러울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거 지나고 나서는 좀 괜찮아지면서 넘어는 갈 거예요. 내년까지만 좀 조심하고 챙겨요. 알겠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초반부터 너무 뼈 맞았어? 아... 멘탈이 나갔어? 아, 그건 멘탈 그런 건 없고요. 어, 그럼요. 제 재산은 내 잘난 맛에 재산. 사는 사람인데 원래 본인이.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재산은 어떻게? 금전이요? 네, 금전. 본인 금전 운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비춰지지는 않아요. 재산이.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어찌 됐던 간에 내 거를 하자는 사람은 분명히 맞고, 그러니까 내 장사를 하든 내 사업을 하든 내 거를 하자는 사람은 분명히 맞는데, 본인 욕심을 너무 크게 부리지는 말아요. 아무리 욕심을 크게 부린다고 해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한계라는 거는 분명히 있거든. 넘치면 넘치는 대로 문제예요. 적으면 적는 대로 문제기는 한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 본인을 봤을 때 먹고 사는 부분에 지장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크게 담으려고는 하지 말래. 분명히 탈날 거라고.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고 가지는 마라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대신에 내년에는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고 할 수도 있으니까 금전 거래는 조심하세요. 뭐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뭐 누군가와 뭐 금전에 뭐 빌려주든 뭐를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조심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내년에는 금전의 손실과 내 건강이 안 좋다라는 부분을 어른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알겠죠? 예. 그것만 우선은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10년, 20년, 30년까지 얘기해준다고 다 기억 못할 거고. 당연히. 그쵸? 그래서 그 부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활동성을 좀 많이 좀 챙기시고 그래야지 사람도 만나지. 아시겠죠? 예. 나 잘났다는 좀 내려놓으세요. 응? 본인보다 잘난 남자 세상에 깔리고 널렸어. 어? 자신감이 많은 건 좋아요. 자존감이 높은 건 정말 좋은 건데,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여자를 만나면은 어떤 여자도 본인을 만날 수가 없어. 들 수가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나를 좀 내려놓으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도 품을 수가 있거든. 근데 본인은 사람이 들어와도 품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왜요? 왜요? 아니, 아니. 들어와도. 저 자존심 약한데, 자존감. 네 잘난 맛에 사시잖아요. 어? 네가 스스로 네 만족감에 사시잖아요. 어? 근데 왜 나는 여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거기서부터가 문제라고요. 어?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나는 무당이라 보여가 아니라 여자들 눈에는 남자들 그러는 게 보여요. 아, 그래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잘난 남자도 그러고 있으면 재수 없어요. 진짜. 정말 알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여자가 정말 정말 도도하고 콧대 놓게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리 이뻐도 그 여자한테 다가간 남자 없어요. 맞아요. 나한테만 그렇게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있는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자들 눈에. 그러면은 그 남자한테 다가갈 여자는 없어요. 그냥 너는 그냥 그대로 계세요 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어울리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이런 조성이 되는 분위기를 따라가면 좋은데 어쩔 때 보고 있으면 본인은 그냥 혼자만의 세계에 있다고.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나오라고. 그런 세계는 버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울리고 사람하고 어울려야 이 사람이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봐야 나랑도 잘 맞는지도 볼 수가 있잖아. 근데 나 혼자서 내 세계에 이렇게 갇혀져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있겠냐고. 못 보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본인 그러지 말고 같이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생산적인 부분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하게 있을 거니까. 아시겠죠? 고생하셨어요. 예. 네.